화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비교적 조용하게 움직였는데 약간의 리스크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 탄력이 많이 줄었다는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호가 구간에 어떤 변화 일어나는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가봅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예상 마감가 0.4% 상승으로 접히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포인트는 2390선을 터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대체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고 오전장부터는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 때는 한 0.1% 정도 약간의 상승 탄력을 회복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요, 오히려 지금 탄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예상 마감가가 하락으로 조회되는데요. 약보합권 수준으로 801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800선을 겨우 지켜내는 그런 모습의 마감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 끝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오늘의 차이점은 외국인의 수급에서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 모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함께 매도세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코스닥이 조금 더 큰 물량 집계되고요. 현재는 1,700억 원에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한 700억 원 정도로 약간의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도 조금씩 커집니다.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지금 900억 원 정도의 물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기관 내내 관망세를 유지하더니 끝까지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두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에너지가 먼저 조회가 되는데요.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23,650원 부근에서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오늘 단독 보도의 영향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데요. 자회사인 강원이 솔루션을 보시면요. 무수수산화 리튬이 삼성 SDI의 샘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에 삼성 SDI의 무수수산화 리튬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올해 상반기에 본격 수주 그리고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 수산화 리튬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증권가의 리포트도 있었고요. 리튬이 2차전지 쪽에서도 확실히 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에너지를 포함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고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금양 이런 종목들도 함께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리튬 키워드로 묶은 2차전지 종목들 잘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단독 보도가 나와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는 추후적으로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또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종목이요.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980원 상단 터치하고 있는데요. 셀바스 AI까지 오늘 동반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 뭐 비대면 진료의 법안들의 운명도 시작이 됩니다. 이제 법안에 대해서 심사에 좀 들어갈 예정인데 국회 측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보일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앞서서 설명도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AI 종목들이 오늘장 좀 오후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됐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지금 한 종목 더 집계가 되네요. 아스타입니다. 오늘까지 상한가 터치하게 된다면 3거래일째 상한가에 안착을 할 텐데요. 지금 시세는 8,9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사우디아라비아 모멘텀 기억하셔야겠죠? 국제산업단지회사가 최근에 이 경기 수원에 위치한 아스타 공장과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서요. 의료기기 관련 투자를 전제로 해서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사를 진행한 이후에 투자금은 최대 5억 달러, 하나로 본다면 6,520억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실리면서 오늘 아스타가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금에 비해서 시총이 1,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1,155억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크게 모멘텀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사우디 관련한 모멘텀들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일부 좀 빠지기도 하고 급락도 나오는데 아스타는 상한가를 3거래일째 유지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세나는 쪽은 대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다 모여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리튬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대보 마그네틱도 지금 20% 가깝게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뭐 관련한 종목들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 급등이 나오고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금양 말씀드린 리튬 관련 종목이죠. 그리고 알루미늄 바 키워드로 조일 알루미늄이냐 그리고 산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 종목들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있다면 오늘 코스닥에서 카카오 게임즈가 될 텐데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 정도의 하락세로 4만 1000원 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오늘 사실 오전장에서는 중국의 외자 판호 밝은 모멘텀에 함께 탑승하게 되면서 뭐 판호를 받은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게임 종목들의 훈풍이 불면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장부터 좀 꺾이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로 보자면 아키웨이지워가 지금 출시가 됐죠. 뭐 보도상으로는 애플에서는 1위를 했다, 앱스토어에서는 1위를 했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반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개된 이후에 주가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봐드렸고요.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여전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0.4% 정도의 상승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2389포인트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아직까지 하락권 마무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으로 801포인트 집계된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환율이 특징입니다. 환율이 오늘 시작은 4원 80전 정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6원 정도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오후장에서 상승 전환이 한번 나왔습니다. 큰 폭은 아니고 1원 내 쪽으로 상승 전환이 좀 나왔었는데 상승불이 몇 번 켜지더니 현재는 20전 정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310원 요 사이에서 좀 자리를 잡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약간의 하락이긴 하지만 시초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의 낙폭은 많이 줄어들면서 상승에 대한 위험, 이 마감가도 상승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 함께 3월 21일 화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이 확실히 FOMC를 앞두고 있기는 한가 봅니다. 굉장히 끝까지 변동성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오고요.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 증시에서도 역시나 이슈가 은행발 리스크들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 증시가 어제 3%대 크게 낙폭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관련 종목들 뭐 일본 증시까지 중국 증시까지 일제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과연 은행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잠재워진 그런 상황인데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였을지 하나하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일본 증시는 휴장입니다. 어제 1.4% 정도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오늘은 춘분이기 때문에 휴장을 했고요. 내일 다시 개정되면서 오늘장의 부분들이 반영된다는 점 내일 주가 흐름에 한 번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상승권에 좀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0.5% 오른 3,252포인트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해종합지수보다 더 좋은 게 심천종합지수인데요. 지금 1.2%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11,38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증시는 상승권으로 오늘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오후장에서 탄력이 조금씩 더 붙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힙니다. 네, 사실 중국에 대한 소비와 관련해서 최근에 소비 지표들이 좋기는 했었는데요.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3월부터일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국내 게임 종목들을 움직였던 소식이기도 한데 중국 정부가 오늘 한국산 게임의 판호를 발급했었죠. 그리고 자국 게임사 게임에 대해서도 역시나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판호를 발급한 게 외자 판호가 되겠고요. 이제 자국 게임사에 발급한 것은 내자 판호가 되겠죠. 이 중국 당국이 그동안은 게임을 정신적인 아편으로 보면서 상당히 규제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호 발급에 대해서 중국의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호까지 발급이 된다면 수요 측면에서도 경제 회복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홍콩 증시에 좀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게임 종목들 급등이 나오고도 있어가지고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최근에 홍콩 증시가 정말 큰 폭으로 많이 계속 하락을 했었죠. 한 달간 많이 밀렸습니다. 항셍지수 어제도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은 일단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0.8% 정도 오릅니다. 지금 19,166포인트 선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금융 불안 때문에 최근에 많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또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불리기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은행발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셍지수 어제 낙폭이 상당히 컸고요. 다만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잠재워지면서 홍콩 증시도 약간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주고 있고요.
오후장에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1% 가깝게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봐드렸고요.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 가보겠습니다. 네, 환율이 확실히 안전자산 쪽으로 많이 몰린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4원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해서 장중에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더니 결국에는 상승권으로 전환이 됐었고요. 마감가도 상승으로 잡혔습니다. 1원 10전은 오늘 올랐습니다. 1311원 20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환율이 1310원 위쪽에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환시까지 봐드렸고요. 국내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은 켰지만 그 힘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했는데요. 네,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 위기가 진정이 되면서 미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리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9.15포인트 상승하면서 2388.35포인트 선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이어서 분봉 차트로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로 2400선을 눈앞에 두고 등락을 움직여갔는데요. 2390선 상에서 오전 중에 변동성을 보이더니 점차 탄력을 더 줄여나갔습니다. 후반부 들어 2380선까지 밀려 내려온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폭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었고요. 오늘 종가 역시 2380선 상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기관이 계속해서 혼조세를 나타냈지만 후반부 들어 매수폭을 점차 늘려갔습니다. 오늘 기관 홀로 순매수로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1137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장중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888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고요. 외국인 역시 554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제여서 오늘도 역시 통신 섹터가 강했는데요. 오늘도 SK텔레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1.48%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 뒤로 비금속 광물 섹터가 1%대 강세로 마쳤고요. 의료 정밀 섹터도 1%대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화학 섹터가 1%대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 운송장비 섹터 역시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하락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기가스 섹터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2거래일 연속 상승하더니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가 하락했고요. 의약품 섹터 역시 대형 의약품 종목들 약세 보이면서 0.4%가량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계 섹터 역시 하락세로 마쳤고요. 오늘 장 0.25%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하락불을 켠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장중 강세를 보이던 SK하이닉스 점차 탄력을 줄여나가더니 0.12% 소폭의 하락으로 마쳤고요. 삼성전자는 0.17%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홀로 상승했지만 삼성 SDI, LG화학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 SDI가 그래도 막판에 탄력이 좀 들어오면서 0.2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LG화학은 0.9%가량의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5거래일 만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 0.37% 소폭의 약세로 마쳤고요. 종가는 80만 9천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역시 오늘 장중에 보합권 내에서 등락 움직임 이어나갔고요. 현대차가 0.4% 소폭 상승한 반면에 기아는 0.38%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0.16%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고요. 네이버가 0.5% 하락하면서 20만 50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주들 반등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 관련주들이 선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오늘 이수화학이 에코프로비엠의 전해질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의 시제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이수화학이 39,100원 터치하면서 19%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 역시 신고가 경신하면서 23%가량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KG 케미칼 역시 자회사인 KG 에너캠이 전고차 배터리로 편승하면서 관련주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 3.4%가량으로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그 밖에 코스머신 소재 7.82% 상승했고요. TCC 스틸 역시 4%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튬주들 강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금양이 먼저 24.3% 상승하면서 66,00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는 강원에너지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강원에너지 종가는 23,650원을 터치하면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포스코 엠텍, 미래나노텍 역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STX가 인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STX가 해운업과 물류 사업을 인적 분할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제 STX 측은 이번 7월달 STX 그린오션 신설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에 재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신설 법인이 STX 그린오션을 통해서 해운 사업을 조금 더 집중할 예정이고요. 이번 인적 분할로 기존 주주들도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급등했습니다. 먼저 STX가 오늘장 20% 이상 상승하면서 5,38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계열사 역시 상승했습니다. 먼저 STX 엔진이 4.37% 상승하면서 13,15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STX 중공업은 0.74%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부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0.04%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0.33포인트 상승하면서 802.53포인트 선에서 0.1% 이내의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상승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 809포인트 선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탄력이 둔화되더니 805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나갔는데요. 오늘 막판까지 탄력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면서 소폭의 오름세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1,662억 원 가장 큰 폭으로 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144억 원 소폭으로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오늘 개인이 1,957억 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다 보니 코스닥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연출됐는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장중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가 4.2%가량 상승하면서 42만 원으로 터치했고요. 에코프로 BM이 0.25%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3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오늘 장 22만 7천 원 터치하면서 1%대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가운데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보다는 HLB 쪽으로 수급이 더 집중되는데요. HLB가 현재 미국 FDA에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오늘 이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HLB가 3%대 상승하면서 3만 8천 원 터치했지만 나머지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일제히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게임주들 강세를 보였지만 후반부로 낙폭이 깊어졌는데요. 오늘 4.54% 하락하면서 4만 1,00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펄어비스 역시 후반부로 탄력을 더욱더 줄여나가면서 0.12%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엔터주, 게임주들이 중국발 훈풍 입으면서 상승했습니다. 먼저 중국 당국이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먼저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이번 외자 판호 발급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우리나라 게임 5개를 포함해서 총 27종의 해외 게임의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국내 개발사 가운데 넷마블, 또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의 게임 유통이 허가됐고요. 이번 판호 발급이 국내 게임사들 전반의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오면서 게임주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먼저 오늘 넷마블이 6.3%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62,40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넥슨게임즈, 데브시스터즈 일제히 10% 이상의 탄력을 보였지만 초반에 비해 탄력은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T3 역시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장 4.2%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이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과 허가를 재개했는데요. 그 속에 텐센트 뮤직 고위 관계자가 국내 주요 기획사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에 K-POP 문호도 다시 한번 열릴 거란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먼저 대형주 가운데 하이브가 3%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는 189,600원을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그 밖에 와이젠토테인먼트, 큐브엔터 역시 강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큐브엔터가 5.3%가량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종가는 2만 900원을 터치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